안녕하세요. 2022년 7월 8일 아침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와플터치 본문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시린으로서 서원한 사람들의 삶의 규례, 또 특별히 금지해야 될 것들이 나옵니다. 그 이전에 나시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시린 제도는 구별하다, 분리된다, 헌신하다 의미를 지닌 나자르란 동사에서 파생된 말로써 하나님께 구별된 자 혹은 하나님께 헌신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시린의 기원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기 직전,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특별히 명령하셔서 생겨난 제도입니다. 나시린의 제도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일정 기간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원의 형태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자기 스스로 자발적인 의지로 하는 경우, 둘째는 태어나기 전에 태아에 있을 때 부모의 의지로 서원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셋째는 여호와의 뜻으로 나시린이 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사기 13장에 보시면 삼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어머니에게 삼손이 나시린으로 바쳐질 것을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해 주시죠. 오늘 본문에는 나시린이 세 가지 금지 규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에 보시면 포도나무 소산이나 독주를 먹거나 마시지 마라. 이것은 바로 절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내가 세상 속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함, 또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신 것이죠. 둘째로 오늘 본문 5절에 머리털을 절대 깎지 말아라고 명령하십니다.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머리는 주권을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결국 이 머리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고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다는 것은 머리 대신 하나님께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합니다. 결국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길 바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셋째는 오늘 본문 6절과 7절, 시체에 가까이 가지 마라. 시체에 가까이 가지 마라. 당시 시체는 죄의 결과로서 곧 부정한 것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시린으로서 서원한 기간 동안에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전히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나오길 원하셨던 거죠. 결국 결론적으로 나시린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시린으로 서원한다는 것은 갈라디아 5장 2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세상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내 힘으로 될까요? 내 의지로 될까요? 그래, 나 오늘 나시린처럼 거룩하게 살아갈 거야. 물론 우리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삶이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죠. 안 되죠. 사람은 무너지고 넘어지고 또 지치고 또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결단 위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저 하루하루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처럼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 자비를 베풀고 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아버지 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